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저희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구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성도님도 오늘 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이나 3절과 5절을 통해서 두 번이나 참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참지 못해서 에덴에서 아덴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참지 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한 번 또 참지 못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참지 못했다. 지금 믿음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참지 못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랬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1절과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성도님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참지 못했을까요? 왜 디모데를 보내면서까지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았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것이 자신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estiny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destiny, 목적지란 뜻이죠. 사명이란 뜻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믿음을 살피는 것이 내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5절에서는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신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라.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헛된 것이 될까 염려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바울의 자세, 바울의 태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난도 또 평판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집중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참지 못했던 것이고, 그것이 흔들린 것을 막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참 자기 자신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통독하는데 사울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와 붙어있지 않았을 때의 그의 태도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맨 처음 왕으로 등극 부름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암논이란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자고 얘기하는데 그때 뒤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우리의 지도자였느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봐라, 무슨 힘을 쓰겠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사울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he keep silent, 침묵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에 의하여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굳이 싸우거나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벗어나 버렸을 때에, 부르심에 집중하지 않았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리고 다 멸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멸하지 않고 남겨놓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집중은 그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함을 원한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몸은 하나고 원하는 사람은 또 여럿이고, 그래서 이걸 맞출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정을 다 들어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더 말씀을 깊이 준비해서 더 이성적이고 더 복음적이고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복음을 성도님들께 전해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그 일에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로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일을 거룩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이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앞에 모든 것은 상대화되고 조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고난과 환란이란 단어로 여러 번 묘사를 합니다. 3절, 4절이죠. 특별히 또 4절에서는 내가 미리 말했었다, 환란이 올 거라고 미리 말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애플릭션이죠. 영어로 애플릭션 또는 디스트레스라는 단어인데 필립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제가 자료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한 철학자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 자신의 심경의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철학 선생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철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철학 선생은 계속해서 철학과 그것이 주는 자유를 찬양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이라 여겨지는 것들을 비웃었다. 부와 평판, 권세와 명예, 이전과 권위와 화려함 등 당시에 나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비웃었다. 나는 그의 모든 말을 열린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내게 무엇이 닥쳐올지 상상하지 못했다. 곧 나는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대사령의 교인들이 왜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로마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런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거부한다는 게 전부 다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화시킨다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황제의 숭배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그 아이돌 우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거.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집 나갈 때 거기다 인사를 하고 들어오면 거기다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또 힘과 권력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복음은 그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도구로 쓰여질 때만 의미가 있고 철저히 상대화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복음은 가르쳤던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시원하고 좋았지만 이내 곧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왜요?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제 하나하나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죠. 친구들이 하는 얘기에 동참이 안 되죠. 친구들이 보기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아야죠. 그리고 핍박도 임하게 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쓴 편지를 쓴 편지 그 시점을 보았을 때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1년이 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컨버전 된 사람들이 1년이 안 된 새신자들입니다. 전부 1년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면서 익숙했던 세상과의 이별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혼란이었고 환란이었을 것입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뭐 순교하거나 그러는 핍박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전체가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혼란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저번에 6년간 그 선교하셨던 오은석 선교사님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오은석 선교사님이 저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런 고민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파키스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사회에서 그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전하면서 그래서 고민이 되셨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잘 살던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를 알아버린 바람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서 거부당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갈등이 좀 있었다. 그런 고민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얻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초기 우리 한국 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의 정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족족 잡아 죽였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긴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 책에서 초대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세기부터 1세기, 그러니까 100년까지 교회는 절대로 다니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부터 2세기까지, 아니 2세기까지 절대로 다니면 안 되는 교회였고 2세기부터 3세기 전까지는 100년간에는 다녀도 되는 교회, 3세기 이후로는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교회, 이렇게 세 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절대로 다니면 안 되는 교회의 시절은 황제 숭배 사상과 로마의 시대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거스리는 기독교 신앙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환난과 고난을 각오해야 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 무덤까지 숨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5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200년 정도 넘었을 때에 그때는 교회는 다녀도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법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풀리면서 핍박도 고난도 없이 원하는 사람은 다녀도 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모든 로마인들은 의무적으로 교회에 다녀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죠. 복음이 아니라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고 십자가 군과 같은 시대의 깡패가 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는 그 시기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다녀야 했던 첫 번째 시대,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구원처럼 던져지는 시대 상황을 거부하고 고수했던 첫 번째 시대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죠. 두 번째 시대는 예수님인 걸 고수를 해도 핍박을 받지 않는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가 꼭 다녀야 되는 곳이 돼버리면, 그 말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구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들어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업하려면 교회 다녀야 하고, 좋은 직장 얻으려면 교회 다녀야 하고, 성공하려면 교회 다녀야 하고, 부자 되려면 교회 다녀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교회 다녀야 하고, 이렇게 교회 다녀야 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버린 시대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교회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요. 참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바울의 관심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가볍게 해주는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보면 바울이 환난이 가벼워지기를 원한다, 환난이 없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환난과 고난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 바울의 관심은 환난에 있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는 염려했고 참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급하고 우선하고 절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인간적인 사랑과 복음으로 이어진 사랑의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헤어집니다. 부모와 자식도 언젠간 헤어집니다.
친구와 친구도 언젠간 헤어집니다.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원할 수 없는 그 관계가 영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 염려해주고 이 복음으로 이어진 관계만이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계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시고 붙드시는 관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바울의 열정, 바울의 부르심, 복음의 절대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참 이 말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해 못할 일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우리조차도 헷갈리는데요, 가끔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형제와 교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예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에게서 마쳐지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붙들면서 이 주님 안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복음의 절대화를 위해 기꺼이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바울의 집중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가게 문을 열고 일도 하고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겠지만 그 모든 일들이 복음 사역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일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제와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만남과 또 그런 사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